있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후보자 선언문. 2024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강신만, 박노현, 안승문, 정문식, 홍재나 모이는 9월 25일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문식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공식 후보로 인정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행적 교육정책을 막기 위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된 전근식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후보의 지휘와 역량을 모아 협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10년 혁신교육의 성과를 잇고 이 정부의 막무가내식 교육정책을 심판해 위기에 빠진 서울교육을 구하고자 출마한 후보로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야만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모든 진보, 민주 진영의 뜻과 의지를 모아 선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정규식 후보를 출구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회복과 승인 뉴라이트 사건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적어도 외교에서만큼은 승리적인 운동과 승리를 주고 타도록 굳건한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단재 신채훈 선생께서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역사를 잃고 나면 여기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리는 국가의 역사, 국가의 기업까지 조작하려는 자들이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 교육 관련 예산의 대폭 감소와 교육청 떠난 무기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정부는 이마저 내년도 국교 구성 예산 국교 구상 교육 예산을 직접으로 삭감하여 사실상 구상교육 포기 선언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은 더 필요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예산도 72%나 삭감하여 내년 예산이 무장 80억에 불과하게 되었다. K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시대에 뜬금없이 사형선고를 내려버린 것이다. 국가의 책임인 국가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교육청이나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이고 부책임한 교육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예, 하나, 교육감 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란민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백년지 대계인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집권 초기 초등학교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부터 최근의 디지털 교과서와 미래 정원 문제까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교육의 성 소용돌이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것이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며 잘못된 교육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 서울시민과 함께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꿀 것이다. 끝으로 2024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이 단일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몇몇 후보에게 정중히 촉구한다. 김여름 후 필테임을 명심하고 큰 틀에서 대중적 판단을 해주시기를,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참혹한 교육 현실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2024년 9월 25일 2024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첫 담을 명절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주자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촬영을 들어갈 텐데 제가 선창으로 새로운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뒤에 후창으로 서울교육 승리하자 승리하자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서울교육 서울혁신교육에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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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새로운 시작 서울혁신교육을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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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자.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